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 그 너머의 세상. 놀랍고 비밀스러운 세상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비욘드 아이. 네, 코로나19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분? 네. 아, 5월 27일은 독일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세상을 떠난 지 111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조용한 시골의 의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준 현미경이었죠. 오, 현미경. 네. 네. 이 현미경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에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로 1905년 노벨 생리학상과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한 코흐의 현미경처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학의 즐거움을 선물하는 비욘드 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학 영재대 공대 브레인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되는군요. 문컬리, 한 주 동안 준비 열심히 했나요? 물론이죠. 오늘의 승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칼을 갈았다고요. 워밍업 개념으로 힌트 하나씩 주고받기로 하죠. 아, 한때 독일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왔어요. 곰 모양의 젤리? 아니면 냄비나 칼? 아닙니다. 좀 더 힌트 주시죠. 저도 여행 관련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운 나라로 여행 갈 때 저는 이걸로 만든 아이템을 꼭 챙겨갔어요. 맛보기로 설명만 들었는데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빨리 사진 보시죠. 첫 번째 사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호. 괴물이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뜨거운 물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보통 뜨거운 물 주변엔 다 죽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걸 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심해에서 살고 있고 큰 빨대처럼 생겼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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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인정 감사드려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관벌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까 뭐 세 글자 뭐라 하시던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벌레의 머리 부분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69배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관벌레는 심해에 마그마로 가열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벌레는 영양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박테리아를 키워요. 그리고 그 박테리아를 다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과식할 일은 없겠네요. 살이 안 찌겠네. 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랐어요. 네. 접근 좋은데요? 그쵸. 제 사진 공개할게요. 이건 장미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뭐 아름다운 생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로 지나가는 세월을 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필요해 보여요. 저한테요? 비타민! 약간 그런 느낌인데 힌트를 드리면 네. 간 때문이야. 간? 간에 있는 건가 보죠? 간을 보호해줘서 여자들이 이렇게 미백주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의 성분을 맡기도 해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네, 힌트 하나 더 주세요, 힌트.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름 힌트로 보다 플러스 녹. 이걸 영어로 하면? 룩노? 씨노? 보다? 네. 녹. 녹? 그냥 알려주세요. 정답은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 스테인, 네. 아, 스테인! 네. 스테인리스 할 때 스테인. 네, 네, 네. 시스테인. 이 사진은 시스테인을 나노현미경으로 3998배 확대해서 찍은 건데요. 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다른 아미노산들과 합성돼서 항산화 물질 글루타티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설명 잘 들어봤는데 네.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여자들이 미백주사라고 하는 게 저 피부 엄청 하얗거든요. 이게 원래 간에 이게 원래 간 영양제라고 해서 맞는 건데 그거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미백주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코너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맞으려고 몇 번 알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럼 점수 확인하시죠. 점수. 조진혁의 점수는 95점. 오, 100% 이겼다, 이거. 문지현의 점수는 94점. 네, 다음 사진은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보자마자 떠오르는 과일이 있으시죠? 포도. 맞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과일이 아니에요. 아, 뭔가 여드름 같이 생겼는데? 이게요? 네. 좀 뭔가 피지가 맺혀 있는 것 같고 저기.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친 하루를 이걸로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감할 수 없어요. 술. 나에 대해서 좀 아는데. 술 맞죠? 나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제가 또 진혁 씨한테 이걸 먹으라고 막 강조했어요. 그 술? 맥주 효모. 정답. 맥주 효모. 네. 맥주 효모를 3D 현미경으로 3만 배 확대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맥주 효모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의 레몬 모양으로 맥주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미생물 식품인데요. 네. 미국의 영양학자 아델 데이비스 박사는 1960년대 독일의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유난히 풍성한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맥주 효모와 탈모의 상관관계를 거기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맥주 효모 다 챙겨 드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먹어요. 그래요? 이게 머리 숱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가늘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앞에 3자를 찍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좀 먹어야겠네. 네. 여러분도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아, 사진 뭐 좋았어요. 네. 자, 그럼 제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그 예쁜 실로 요즘 직접 떠서 수세미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수세미 같네요. 아, 수세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끈적끈적하고 말랑말랑합니다. 이것은 이거 말하면 알 것 같아요. 슬라임. 슬라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은 고대의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발라요? 그냥 얼굴 전체, 몸 전체에 바를 수 있어요. 아, 보습을 위한 화장품이군요. 오. 좋아요. 접근 좋아요. 좋아요. 자, 이것에서 변비에 효능이 있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의 이름은 바로 알로인입니다. 알로에. 알로에. 네. 아. 알로에 아니에요? 알로에 베라 잎이 정답입니다. 아. 네. 오, 그래도 거의 다 알아맞히셨어요. 알로인까지 말해주는데 모르면 이상한데. 잎을 5mm 두께로 자른 다음에 형광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햇빛이 이제 강해지는 네. 요즘 같은 때는 알로에 필수품이죠. 그럼요. 네. 자, 또 알로에 베라 잎을 자르면 알로인이라는 황색 물질이 나오는데 이 성분은 변비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필요한 게 나왔네, 우리 진혁 씨한테. 아, 저한테요? 네. 저는 뭐 콧노래가 나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점수! 문지현의 점수는 90점. 조진혁의 점수는 90점. 동점. 자, 그럼 이제 3라운드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진입니다. 보자마자 헉하죠? 이거는 어떤 생물의 장기까지 다 보이는 사진인데? 그렇죠. 네. 네. 어떤 생물일까요? 새! 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힌트 드릴게요. 네.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말 조심을 좀 해야 합니다. 앵무새! 앵무새. 네. 좀 쉬웠죠? 네, 앵무새예요. 앵무새 맞아요. 사진은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의 혈관과 장기를 CT 스캐너를 사용해서 0.1mm 두께의 이미지 2,933장을 촬영해서 합친 결과물입니다. 제가 또 앵무새 아빠잖아요. 네. 회색 앵무가 정말 매력이 넘치는 친구예요. 아, 앵무라고 해요? 네, 그냥 저희 뭐 회색 앵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가장 잘하는
앵무새 중에 탑3를 꼽으면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새가 이 회색입니다. 저는 가장 친숙한 앵무는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렇죠. 네. 초록색 앵무. 아니 우리 솔로몬은 네. 뉴기니아 앵무라는 종인데 아, 뉴기니아. 그 친구도 말을 잘하는 친구지만 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솔로몬 사랑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 사진을 한번 볼게요. 뭔가 밤하늘에 꽃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진짜 맞추고 싶다. 진짜 맞추고 싶지만 이건 못 맞출 거예요. 힌트 하나만 주면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에 씨앗이에요. 수박. 아니에요. 오이. 비슷해요. 그래요? 줄기와 잎보다 뿌리가 더 커요. 고구마, 감자. 나 좋아하니? 예? 나 사랑하니? 예.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금 너무 홀려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노래 가사잖아요. 나 좋아하니? 당근! 어, 맞아요. 당근! 네. 아. 당근의 씨앗을 두 배 확대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당근은 원래 흰색이나 보라색이었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 원예학자들이 단맛이 더 나는 오렌지색 당근을 만들어냈고요. 품종 개량을 거쳐서 지금의 당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근 좋아하세요? 전 당근 좋아해요.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흙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세요. 당근 케이크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네. 한 번을 안 사줬어요. 캐런. 조진혁의 점수는 92점, 문지현의 점수는 91점. 아, 이겼다! 조진혁 277점, 문지현 275점, 조진혁 승. 무점차. 이상하다, 내가 맞췄는데. 뭐죠? 어? 오, 당근 케이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사드렸는데 제가 네. 먹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